제가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루돌프. 오, 루돌프. 컴온. 아, 3점이네요. 3점짜리입니다. 어, 이거 완전, 이 코너 완전 재밌다. 딘딘이 근데 굉장히 빨리 맞췄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맞추면 저 진짜 비상한 거죠. 아, 요번에 맞추면 인정.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거기서 네. 승부욕 생겨요. 어, 뭔가 내가 주인공 된 기분이야. 어? 어? 아, 새로운 거다. 너무 일차원적인데? 오케이. 가재? 꽃게, 꽃게. 저걸 보고? 이것만 보고 맞추신다고요? 아, 벌써요? 아, 너무 빨리 나오시면 안 되지. 그래, 진짜? 그럼 문제 유출이지. 나 천재죠. 설마. 아, 근데 나 너무 기쁘네. 아니, 딘딘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아. 간장게장 아닙니다. 뭐야? 아, 씨. 엄청 멋있었는데, 방금. 아, 나 긴장했는데. 한편으로, 아, 이제 딘딘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굉장히 예. 요거는 좀 어려워요. 어, 그래요? 아, 이거는 어려워요. 무조건 단어로 끝나는 거 아닐 수도 있죠. 아, 네, 나오세요. 이상민 씨가 처음으로 이 저 짤 시작한 이래로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살려주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살려주게. 조금 안 된다는 거죠? 자, 자, 차로! 가재는 개편입니다. 요즘에 숫자에 꽂혀가지고. 아, 아닙니다. 정답! 어? 어? 가방을 들고 있다. 아. 커피. 자, 이상민 씨. 어, 상당히 또 지금도 얼굴이 좀 약간 상기되어 있어요. 예, 그죠? 자, 정답! 오! 아닙니다. 아, 자, 뜨개질 다지. 어, 깜짝이야. 뜨개질. 뜨개질. 아니, 아니. 아깝다. 뜨개질이. 채색도 좀 해드릴게요. 예. 있는 건가? 자, 우리 캐파트. 야, 이거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채색이 중요한 힌트가 됩니까? 야, 지금 갠데 냄비 뭐예요? 탕이 냄비 같아요? 요거 냄비는 아니지 않아요? 딱 봐도? 자, 싸우나. 자, 힌트 좀 주세요. 힌트가. 야, 근데, 아, 요 컵을 잘 보세요, 컵. 목차. 그래, 그래. 차. 차야, 차. 자. 진짜? 자, 딘딘! 집에 가. 자, 고홈! 아, 아, 집에 가! 집에 가, 빨리. 아니, 개가 차 들고 있고 반신욕하고 있으면 개차반이지. 품 속에 있는 개가 차 대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차한테. 정답이네, 정답. 자, 요즘 저 너무 시사적이나 지금. 아, 얘는 뭐 얘기할 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아, 왜냐면 요즘 저 하루 종일 뉴스만 보시기 때문에. 아, 예. 온통 머릿속에 아,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예. 시국이 시국이. 나라 걱정에, 시국 예. 걱정에 지금. 예. 아, 영 때문에 차한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아, 이틀만큼 치니까 자꾸 반대 못 보네. 아. 맞아? 맞아? 정답이야? 대박이야. 맞지. 아. 야, 이걸 어디서 이렇게 생각을 해내지? 이건 어? 무조건이죠.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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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을 봐라!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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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을 봐라! 세뱅이는 게 T 아니야. 아, 차니까 T라고. 게티니까. 어, 맞네. 게티. 오. 어, 게티. 자! 이상민 씨가. 이상민 씨가 상당. 이상민 씨가 큰 힌트 줬어요. 이상민 씨가. 아, 진짜요? 예. 자! 세렝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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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멋있어! 멋있어! 봐라, 봐라, 봐라! 예예예예예! 아! 석탄티. 정답! 아! 그래? 아! 그래? 아! 조선민 씨, 조심하세요. 나 빨리 나가, 빨리. 정답! 정답! 안 보이게. 형이야. 정답! 오케이, 오케이. 배가 정답!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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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 야, 지금 이상민 씨가 큰, 어, 예. 개티가 뭐지? 개티 맞아? 개티야. 개티 중에 뭐가 있어. 개티 중에 뭐가 있는 거죠? 우와! 진짜 개인 뷰티 아니에요? 개티, 개티! 진짜 완전 돌아왔네. 어, 뭐야? 개티가 뭐야? 개티가 뭐야? 자, 무사하다, 싸우다. 냄비는 아닙니다. 품 속에 있는 개가 차대접 하는 거 아니에요? 개티야, 개티 중에 뭐가 있어. 이거 다 사장님.
아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100% 실력 발휘는 못했지만 뭐 그런대로 먹을만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박명수 팀에서 솔비 씨 하나 맞췄고요. 와 상민이 형 힌트가 대박이구나. 그래. 정답! 맞죠? 와, 나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자, 아닙니다. 짜파게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짜파게티 아닙니다. 짜파게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짜파게티 아니에요? 일요일. 아니에요. 형, 빨리, 정답!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아, 우리 단장님 바꿔주세요. 정답! 6대 1로. 너무 심했어. 전현무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냥 그 팀장님은 응원하는 걸로 하고 네. 게스트들만 하면 안 돼요? 야, 너 갔다 봐.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100점 주는 거야. 미지가 있어요? 문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봐. 어려운 거. 높은 점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네. 좀 허지웅 씨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요. 허지웅 씨에 대한 충격이 있었지. 보시죠. 보여주세요. 엄마네요. 엄마 테스트하죠, 지금. 아니, 이게 좀 이것도 사실 좀 네. 그래요. 왜요? 왜냐면 저는 방송 통해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겠다 해서 전화 받고 별 고민 없이 한다고 했었던 거고 잘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머니도 막 표정도 너무 밝아지시고 다 좋은데 저거를 기사를 봤거든요. 예. 어머니가 제가 자극으로 예. 제가 애로 그 뭐였지? 야동. 당황했다. 야동. 야동. 제가 야동을 보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걸 보진 않으세요? 다시. 다시 저희가. 저, 아니, 요즘. 아니, 뭐, 아니, 요즘. 아니,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거였어? 아니,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거였어? 요즘. 아우, 야동은 가만히 있었겠어? 형, 무슨 얘기라며? 고등학생 때. 아, 고등학생 때. 아, 저희가 고등학생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하길래 저도 일어나서 어우 엄마 아파! 아우 아파! 아우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우 아파! 그래서 했던 기억이 엄마 아파! 근데 왜 엄마들은 왜 문을 갑자기 확 열어요? 엄마들이 이게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분명히 이것을 신호로 줬는데 우리가 이 신호로 모르는 게 아니야. 엄마들은 눈물의 귀를 대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나는 소리도 안 쳤어. 난 이어폰 껴, 이어폰. 야, 엄마들은 워키토키 갖고 다녀. 가만히 보고 보지 않아?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진짜 다음스럽겠네. 어머님께 이제 아유 방송에서 어머님 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려다가 그냥 마셨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래, 맞아요. 그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맞아요 또.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방송을 해서 방송국에서 여러 사람 둘러싸여서 얘기를 하는데 즐거우니까 또 얘기하신 건데. 네,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엄마 그런 얘기 뭐하러 하면은 말 못하시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님도 사실 내 아들 때문에 사실 방송을 지금 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 또 아 당연히 그렇죠. 예. 아 근데 방송 마다 나와서 무성욕자라는 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거 이런 게 자꾸 나와가지고 아 그거 얼마 전에 그 검사 했잖아요 그거. 근데 그 남성 호르몬 수치라는 게 피곤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테스테스테스테스 그거 완전 떨어져서 나와요 수치가. 그게 약간 믿을 게 못 돼요. 몇 나왔어요? 그게 평균이 5거든요. 그거 몇 나왔어요? 그때 아마 제가 3.7인가 나왔어요. 아, 그럼 낮은 편이에요 그게? 그게 여자나 봐도 무방한 아니 추천하고 있어요. 뭐요? 양고기 막 많이 먹으면 정력을 요즘 저 격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죠. 요런 쪽 얘기가 좀 많은 얘기예요. 용기 아 맞아요. 양고기 엄청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먹어서 3.7이에요. 먹어서 3.7이에요. 먹어서. 안 먹었으면 영. 안 먹었으면 3.7이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저는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제 스스로한테 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허지웅 씨를 예전에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아 근데 나도 저렇게 눈치 한번 보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치. 부러움이더라고요. 저 눈치 엄청 봐요. 예? 저 눈치 엄청 보고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훨씬 더 상처 많이 받아요. 아 진짜? 밥도 못 먹고 그래요 진짜.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유리멘탈, 유리멘탈.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 있어서 중간에 제가 고발당한 것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사 들어갔다가 되게 제 멘탈을 많이 씻어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요? 무슨 얘기요? 되게 그 고용된 업체에서 아 정말? 예, 네, 업체로 표현할게요. 고용된 쪽에서 누군가에게 고용된 쪽에서 한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한 거더라고요. 아, 거기 덧글에 3,000개 정도가 달렸었는데. 아, 진짜로? 3,000개 중에 그 악성 덧글 1,200개가 다 그쪽 사무실에서. 어, 진짜. 오. 와, 그런 일이 네. 있구나, 진짜로. 네, 그래서 그냥. 조직적이겠네.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때 오.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조직적 덧글이네. 아무리 좀 귀하면 좀. 야, 야! 되게 중요해. 야! 되게 중요해. 아, 눈을 좀 자고 있으면 돼. 나한테 한다, 뭐라고. 아니, 잤어요, 지금. 잠자요, 진짜. 아니, 눈 뜨고 있었어. 눈 뜨고 있었어. 자, 무슨 얘기 했어? 방송을. 무슨 얘기 했어? 해봐. 아니, 제가. 이렇게 말...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 했냐고. 안 좋아했잖아. 허재영 씨가 무슨 얘기 했어요? 잠깐만, 저때 잤어. 저때 잤어, 저때. 저때 잤어. 아유, 잤어. 저때 잤어. 아니, 잤잖아. 진짜 안 잤어요. 우리 다음은요, 이 시대를 반영한 우리 자메이카 랩의 선구자 이상민 씨의 키워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뜯어주시죠. 아, 저요? 보여주었어요. 댕댕이 아이고. 저도 한 말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얘기해주세요. 얘기하세요. 친구가, 빚쟁이 친구가 있어요. 네, 얘기하세요. 돈을 한 몇천만 원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빚이 좀 많은데. 네네. 그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빚이 얼마인지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막 죽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겠는데.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희망의 아이콘이구나. 완전 진짜 희망의 그 수원에서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제치. 수원 쪽에서. 아니 진짜. 수원의 희망의 아이콘. 이상민 씨가 진짜. 그 상민 씨 그거 보고 애들이 기운을 많이 차려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나신 다행히 정말 영웅이에요, 영웅. 아니, 제가 사실 쉬는 시간 살짝 물어봤어요. 상민아 이제 너. 빚을 언제쯤 다 갚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얼마 안 남았대. 네, 정말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삭 망한 사람이에요. 빚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빚을 표현했던 그 금액 69억 8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년 말 정도에 이제 좀 어떻게 정리 좀 다들 좀 했고 어떻게든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네, 정말 기다린 시간을 10여 년 넘게 지금. 저는 딱 그거예요. 제가 사실 빚 갚는 놈이 뭐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진짜 이렇게 박수 받을 일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 저지른 거 내가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저런 분들이 용기를 줘요. 내가 정말 빚 갚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다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맞아. 그 말을 들으면 더 잘못하지 말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예. 제 친구한테 보라 그래야겠네요. 아, 그러니까. 친구도 힘들겠지만 꼭 좀. 예.